안녕하세요. 가자기임의 라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래간만에 EDC 장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EDC 도구들을 꺼내봤습니다. 먼저 앞에 요즘은 또, 한참 제가 또 필름 카메라에 또 빠져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필름 카메라. 여기죠. 아구스 코시나 35라는 필름 카메라고요. 이건 RF 카메라. 앞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몇 년째 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지의 포켓 나이프. 정말 벌써 한 3년째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나이프인데요. 상당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꽤 어떤 사용의 흔적이 꽤 이제 남았죠. 그리고 이거는 손목시계. 얘는 그 뭐죠?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군이 주로 사용을 했던 그 MW46373인가요? 3인가요? 하는 그 군용 버전 모델을 이제 뭐라 그러죠? 카피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시계입니다. 브랜드는 해리 산토스라고 꽤그뭐 옛날 브랜드고요. 이 시계 자체도 꽤 빈티지한 시계라서 요즘은 주로 이거를 차고 다닙니다. 기계식 시계고요. 그러니까 태엽을 감는. 그러니까 안쪽에는 24시간 표시. 아무래도 이제 군용 시계다 보니까 24시간 표시가 있고 바깥쪽으로 12시간 표시가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죽 스커트를 해서 차고 다니는데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 시계. 세이코에서 나온 이것도 그 베트남 전때 미군의 SOG들이 주로 차고 다녔던 그 시계를 복각한 모델인데요. 세이코의 필드워치.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툴 파우치인데, 기본적으로 파이어스틸. 혹시 불을 피워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파이어스틸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도구 툴. 얘가 브랜드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컬샤에서 나온. 얘도 한 1, 2년째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쓸 일이 있더라고요. 드라이버 캔 오프너, 병 따개 캔 오프너,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간단한 너트를 풀수 있는 도구 정도. 그다음에 아마 요게 일상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툴 같아요. 빅토리녹스에서 나온 모델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두깎이가 있는 모델. 손두깎이가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서 꽤 자주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손두깎이도 있고 이쑤시개도 있고
다음에 볼까요? 간단한 나이프. 그리고 가위. 그리고 여기에는 쪽집게. 그리고 기본적인 카드 지갑, 그리고 여기 동전 지갑, 그리고 이거는 가끔 뭔가 좀 이렇게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뭐 산행을 간다든지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무슨 작업을 할 때 이제 가지고 다니는 소형 나이프.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은 스페인에서 만든 나이프거든요. 무엘라라는 스페인 나이프 회사에서 만든 나이프인데 여기 있죠. Made in Spain.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나이프입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한 한 2, 3cm 정도 되는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고 드랍 포인트에 핑거 가드 상당히 안전하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도 보시면 금속 재질이에요. 금속성 소리 나죠? 그래서 간단한 뭐 작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뒷마당에서 뭐죠 이렇게 간단하게 뒷마당 펜스 정리를 한다든지 뭐 우드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소형 나이프. 이 무엘라사 스페인의 무엘라사 나이프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이제 군용 나이프로도 많이 납품이 되는 회사의 나이프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부츠 나이프. 라고 해서 이제 그 롱부츠 같은 곳에 끼울 수 있게끔 고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뒷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쓰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벨트에도 직접적으로 걸어서 쓰기도 좋고 가죽 재질도 상당히 좋은 가죽으로 된 슈즈가 나오는 나이프입니다. 사이즈도 다른 나이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서 EDC용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끔씩 뭐 가방을 메고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용 라이터, 펜, 그리고 소형 툴. 요거는 이제 거버에서 나온 툴인데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또 뭐 나름 쓸만하더라고요. 꼭 뭐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툴은 아니더라도 그냥 EDC 용도로는 이런 거 한 개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거버의 다임이라는 모델인데 일상생활 용도로도 상당히 뭐 자주 쓰이는 그런 소형 멀티 툴입니다. 이제 박스 포장 뜯을 때 사용하는 나이프도 있고요. 기본적인 드라이버. 가위, 네, 이쪽에 나이프,
다음에 병따개.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요즘 가지고 다니는 EDC 도구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 이제 뭐 자동차 키가 있겠죠. 키 정도 가지고 다니면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끔씩 EDC 장비들 업데이트가 있으면 한 번씩 또 시간을 내서 EDC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